개꿀팁, 운전자가 CCTV 영상 받아내는 방법. 안 보고요. 여자 낙태 전적 확인하는 방법. 와, 이거 뭐야? 다들 알다시피 이제 낙태가 합법화가 되었다. 가뜩이나 저 기사 나온 2016년에도 가임기 여성 낙태 경험이 5분의 1이나 되는데 앞으로 낙태녀는 더더욱 늘어날 것이 확실함. 남편 될 사람이 합법적으로 예비신부 낙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 최대한 꼼수를 써가며 간접적으로나마 낙태 여부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라면은 그런 그 과거를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아? 어. 이해해 줄 수 있어? 사랑하는 여자라면 과거에 실수 한번 할 수 있잖아. 절대 이해 못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낙태를 시켜본 경험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 나는 되고 여자는 안 돼? 시발 새끼들이네 이거. 아, 그럴 일이 없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범죄 당해서 낙태한 거 아니면 이해 못함. 자, 오케이.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남자분들한테 물어볼게. 내가 낙태를 시켜본 경험이 있어. 어? 낙태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 낙태 말고 뭐라 그러지? 그 중절 수술. 중절 수술을 시켜본 경험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결혼을 안 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낙태를 그 중절 수술을 했던 여자만 결혼을 할 거야? 똑같이 맞춰야 된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어. 그러니까 단어 순화를 좀 시키자고, 낙태 말고. 어. 아무튼 볼게요. 예. 어, 남편 될 사람 나가라고 하고 여친 혼자 남아있을 때 이런 이력을 이전 이력을 말해주면 조심하라.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거 남편 될 사람한테 절대로 안 알려주지 않는다. 대화 내용을 잘 듣다가 캐치하든가 아니면 차트를 곁눈질로 슬쩍 훑어봐서 확인해라. G는 임신 횟수다. T 조산이 안 된 출산 횟수. P 조산한 횟수. A 유산한 횟수. L 살아있는 애들 숫자. 다 필요 없고 핵심은 G, P 두 가지다. G랑 P를 봐라. 임신을 해본 적이 있는지, P 조산한 횟수가 있는지. 의사가 간호사가 G1, P1이라고 말하면 낙태 한 번 한 거다. 그리고 간혹 여성 전문 병원에서는 영어가 아닌 한글 차트로 작성하는 것도 있다.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만조유생이라고? 만조유생. 둘 하나, 하나 둘입니다. 라고 하면 저 숫자들을 차례대로 만조유생. 즉 두 명 만삭으로 낳고 한 명 조산으로 낳고 유산 1회. 그래서 결국에 애가 낙태인지 사고로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자식이 두 명 있다는 뜻이다. 야, 근데 이거는 알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나의 아저씨 뉴스를 비밀로 하는 거 자체가 딱딱하지. 야, 그 드라마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나온 그 대사 있잖아. 사람들이 모르는 거면은 모른 채로 두는 게 낫다. 뭐 이렇게 뭐 그런 그 저기 뭐 명대사가 있었는데 나는 아싸리 모르는 게 낫다고 봐. 과거를 일일이 파헤치고 하다가 그런 걸 알게 되면은 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 아싸리 결혼이 약속이 돼 있다면은. 나도 과거는 보긴 하는데 굳이 낙태 경험을 이거를 뭐 솔직히 철없던 시절에 너무 잘 모르는 시절에 한두 번 정도는 아니 한 번 정도는 나는 넘어갈 수 있다고 봐. 내 기준에서는. 왜냐면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이후로 이제 후회를 했겠지. 그렇지 않아? 별로야? 나는 좀 바뀌었어. 옛날에는 전혀 이런 거 이해 못했는데 이해 못하는 형들이 좀 많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 외국 여자 래퍼 중에서 그 요즘 유행하는 그 카디비를 핫한 그 카디비라는 여성 래퍼가 있는데 블랙핑크랑 같이 이렇게 콜라보를 하는데 빠꾸먹은 가사가 있대. 블랙핑크 쪽의 랩이 가사에 욕이 하나도 없다. 너무 건전한 내용이라 랩하는 데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다. 본인이 제안한 절충한 가사를 블랙핑크 쪽에 보냈으나 블랙핑크 멤버들이 거절함. 뭐라고 했을까? 일단 딱 생긴 것부터 빠꾸가 없잖아, 그지? 어디 가고 싶은지 말해봐. 랩 가사야. 어디 가고 싶은지 말. 이거 저기 뭐야? 랩 저기 그 저거 틀어야겠다. 랩 비트. 무료. 어디 가고 싶은지 말해봐. 다 벗고 문 앞에서 기다릴게. 한번더 박아줘. 한번더 해야 갈수 있어. 한번더 박아줘. 너내 가슴 빨고 싶잖아. 아니 안 되겠다. 너내 가슴 빨고 싶잖아. 한번 당연히 그렇겠지. 내 엉덩이도 먹고 싶잖아. 내 친구랑 쓰리썸 하고 싶잖아. 난다 알아. 씨발. 일본에서 나랑 하고 싶잖아. 무조건 하고 싶을걸? 아니 가사 존나 빠꾸없네. 야 이걸 블랙핑크랑 같이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카디비야. 이건 개바지 씨발. 받고 싶고 뭔 쓰리썸이나 하고. 야 이거 좀 너무 야하다 가사가. 눈 썩는다 씨발. 근데 인정하는 부분? 카디비랑 협업은 불가능하다고 봐야지. 스타일이 완전 다르다고? 그래요? 야 근데 블랙핑크 개잘 나가나 보다. 완전 씨 월클인가 보다. 카디비한테만 이렇게. 어? 다음. 법으로 먹방 금지령에 나선 중국. 중국에서 법으로 먹방을 금지시켰다네. 음식물 쓰레기 퇴치 법안이 중국이 적극적인 식량 안보 위험에 직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먹방을 하지 말라. 와, 무섭다. 다음. 커피 따라주는 기계 근황. 근데 굳이 이거 커피를 따라주는 걸 기계로 해야 돼? 내용의 주제는 커피 따라주는 그 기계 이 모션만을 쓰려고 한 거구만. 미친 새끼. 씨발 더러워. 아우 역겨워. 다음. 독일 현지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여성 유튜버가 당한 아시아 차별. 길 가는 도중에 느자고 없이 날라오는 펀치. 헐. 근데 자주 있었던 일처럼 그냥 웃으면서 길을 걷네. 와. 밥 먹는데 무례하게 와서 앉더니 아시아 악센트라며 눈을 찍고 조롱함. 이런 씨발 새끼들 봤나 이 개새끼들. 해당 여성 유튜버는 최대한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저는 독일을 좋아하니 그런 인종차별적인 행동은 자제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지만 사과도 없이 자리로 유유히 돌아감. 독일이 이게 좀 심한가 보다 인종차별이. 이번에는 칭챙총 걸으며 조롱하는 사람까지 등장. 와, 칭챙총이 뭔지 알지? 그 동아시아권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영어 발음할 때 칭챙총 이래가지고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마는 누나. 아이고야. 마음 아파. 한국 오기만 해. 해당 사건은 독일 현지에서도 논란이 되며 눈짓던 두 명은 독일 신문에 박제가 됨.
이 사람 좀 친절한 것 같네. 해당 기사를 접한 스윗한 독일 아재가 직접 대표로 사과하겠다며 헬로 좋은 아가씨예요. 독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독일 자국민이 한 행동에 사과하고 싶어요. 미안합니다. 이분은 좋은 분입니다. 독일로 놀러 오세요 라며 훈훈하게 마무리. 아이구야. 유럽 쪽에서 좀 그런 게 심한가 봐. 다음 볼게요. 서울대에서 논란이 된 사진이라는데 친구랑 1시간째 싸우는 중 커다란 그릇 속에 얼음이 그림과 같이 떠있다. 얼음이 녹으면 그릇 속에 물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난다, 줄어난다, 그대로이다. 개소리야. 늘어나지. 당연히 늘어나지. 이게 뭐 논란이야? 늘어나지. 얼음이 녹으면 이게 아! 물량과 질량의 법칙. 그대 약간 늘어. 아, 약간 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력이, 그러니까 여기 그 물에다가 얼음을 담그면은 물도 그만큼 부피가 늘어나잖아. 근데 이만큼이 딱 이거 그 위에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 이 부분만큼 느는 거 아니야? 이 부분만큼 늘어나. 그게 맞아. 아니야? 아니야? 해보면 간단하겠는데? 여러분들 대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주잔에 얼음 4개 넣고 해봄. 어? 그대로네! 한번 하자 레전드함 나오겠다. 야, 이거 실험했는데 그대로네. 누가 실험했네. 소주잔에 얼음 4개 넣고 해봤는데 그대로래. 아, 녹으면 그냥 그대로구나. 몰랐어. 새로운 사실 알았네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실. 살면서 별로 필요 없는 사실. 다음. 다음. 현재 맘카페에서 난리난 다이소. 뭐 난리가 많이 나냐 요즘. 다이소 아기욕조. 국민의 아기욕조 배신. 환경호르몬 기준치의 612배. 보통 아기를 씻기려면 욕조 두 개는 필수다. 이제 하는 헹굼용으로 써야 되고. 거의 국민욕조라고 불리는 다이소 욕조. 다이소 아기욕조 소송 중. 환경오물이 많다고. 자꾸 아기 쓰는 물건에 꼴랑 5천원짜리 썼다고 이거 구매한 분들, 부모들 비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산 이유가 싸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제품에 비해서 아기 씻기가 너무 편해서였다. 그래서 입소문이 난 거다. 그리고 아기 욕조가 비싸봤자 3-4만원이다. 25,000원 아끼려고 그랬다면 애초에 애도 안 낳았을 거다. 그만 좀 빈정거려라. 자기 물건, 그러니까 약간 다이소에서 물건을 샀다 그러면 약간 싼 티나고 그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 근데 다이소에서 정말 쓸만한 물건들이 은근히 많아요, 여러분들. 예. 아기 씻기가 편해서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던 이 아기 욕조에서 환경호르몬 기준치 600배 초과해가지고 다음. 본인이 아재인지 아닌지 책 한 권으로 판독 가능. 누드 교과서 법과 정치. 뭐야 이게? 난 모르는데? 이게 뭐야? 아이 씨발. 넘어갈게요. 세계 최연소 의사. 인도 사람 같은데? 안과 의사 엠바티. 인도에 똑똑한 사람들 많다는 얘기는 나도 들었어. 인도 과학기술이 쩐대매. 포르쉐가 의외로 서민 자동차인 이유. 개소리야 씨발. 이런 병신같은. 다음. 설현 vs 조보아. 난 개인적으로 설현.
근데 나 약간 이런 경멸스러운 표정이 너무 좋아. 오지네. 그냥 서련도 안 꿀린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조부아 엄청 좋아하는구나. 다음. 김치가루로 아마존 1위. 미국 아마존 칠리 시즈닝 부분 1위. 김치가루 피자에 뿌려 먹는다고? 밥에도 뿌려 먹고 소시지에 뿌려 먹고 치킨 텐더에도 뿌려 먹는 김치가루. 마법의 가루 창시자 안태양씨 시범 판매로 2주 만에 1위를 찍어버렸다고. 3일 만에 완판되고. 피자에 이걸 많이 뿌려 먹는다 그러네. 아, 짜장면에 뿌려 먹으면 맛있겠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고춧가루가 아니라 김치가루야. 김치를 가루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라면에 넣어 먹어도 괜찮겠다. 김치향 슬쩍 나면서 괜찮겠네. 나쁘지 않네. 이런 거 한번 사보고 싶네. 다음. 나플라 라비 손잡고 그루블린 대마 흡연 반성. 눈깔 봐라 씨발놈. 그냥 에휴 개이새끼들. 대마를 하지 병신들이. 대마 안 쳐하고 그냥 예술하면 되지 않아? 뭔 예술에 영감을 준다고 대마초를 뒤지게 빨아제껴. 이 병신 개새끼들이. 어떻게든지 그냥 미국 래퍼 따라하려고 족같은 새끼들. 바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대마 나쁜 거야. 야 채팅창에 대마가 나쁜 거야 라고 물어본 새끼 너 뒤질래? 대마 나쁜 거야. 합법 어떻게 생각함? WHO에서 합법화 토론하고 있다던데. 안 돼. 대마를 하면 일단 눈이 풀려. 눈이 그러니까 우리가 초롱초롱한 눈이 이런 눈이라면 대마를 딱 빨어. 빨고 나면은 이렇게 변해 사람이. 이건 안 좋은 거야. 해 봤냐고? 아니 그냥 그런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어. 영화를 통해 알게 됐지. 내가 무슨 대마를 해봤겠냐 얘들아. 팬카이 감사하고요. 강원도 고드름 레전드 안 해봤어. 아니 검사해. 신고해. 신고할게. 나 저기 머리카락으로 그 검사해보자. 나 안 했어. 내가 미쳤다고. 야 여러분들이 내 입장에 생각을 해봐. 아니 넘어가 그냥 씨발 개새끼들 엇가새끼들. 강원도에서 얼음 얼었는데 거의 뭐 얼음 거미네. 찔리면 뒤지겠다. 이거 창이다 창. 바로 칼리스타네요. 예. 술 마셔도 그렇게 되는데 형 어제 나쁜 짓 했네. 아니야. 헬스장 유산소 빌런. 아 이런 건 많이 봤고 재미없고요. 경비원을 상대로 갑질했던 악마 징역 5년 선고. 아 경비원 돌아가신 분 개새끼 이거. 다음. 이게 뭐야? 1,000원짜리를 액자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왜? 집안에 걸어놓으면 만사형통? 돈이 복이 들어온답니다. 액자값 20만원 아님 20만 5천원임. 아 진짜 돈이면은 이걸 또 세봤네. 아 씨발. 다음.
다음. 내년부터 헬스장에서 PT 가격이랑 기간 이용권 가격을 업장 입구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원래 이게 좀 그 뭐 비밀리에 이렇게 됐었나 보네. 그 부르는 게 가격 약간 이런 느낌이었나 보다. 렌트카 사고 수리비 사기치는 새끼들 조짐. 2021년부터 그래. 다음. 아, 2020년을 돌아보는 그 짤들이네. 2020년도에 그 짤들. 기생충 오스카 사관왕으로 시작을 해서 빌보드 BTS 다이너마이트 빌보드 1위 찍고 국뽕 좋았지. PL 득점 선수 푸스카스로 마무리한 우리 손 우리 형 작년에 들었으면 개소리하지 말라 했을 걸 세 개나 잃었던 전무후무한 국뽕의 1년 자랑스럽다 K의 재능. 그치. Do you know 로열 멤버야. 다음. 한국형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뭐야 이거. 이마트에서 뭐 만들었나 보다. 마트를 안 가서. 살기 힘들어 죽으려 했다. 오늘자 코문철 TV 레전드 갱신. 가해자가 완전 무범. 블랙박스 차가 박살난 거를 일단 자차 처리해서 처음엔 너무 살기 어렵고 힘들어서 죽으려고 했다라더니 경찰한텐 초인길이라 길이 너무 어려워서라며 둘러댔다. 블랙박스 차 에어백이 다 터지고 차가 십창나고 운전자가 3주, 동승자 누나가 전치 5주행을 있었는데 잘 보면 블랙박스 차가 피하려고 핸들 이리저리 꺾는데 아예 대놓고 처박으려고 유도탄처럼 따라옴. 오 그러네. 이런 건 제대로 조져야지. 뒤지려면 얌전히 뒤지지 왜 남의 차까지. 다음. 콘돔의 올바른 사용 방법. 콘돔을 받았는데 쓸 데가 없어서 조교 가는데 써봤다고 합니다. 따뜻하고 좋네요. 족돔. 콘돔 리얼 물 겁나 많이 들어간다. 터질 때까지 물 채우면 평균적인 욕조의 중간 부분부터 자로 5cm 정도까지 물이 찬다고? 그 정도로 들어간다고? 콘돔을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제가 좀 노콘충이라서. 신이 있다면 제 소원 하나만 딱 들어주십시오. 이번 일주일간 섹스하는 커플들 전부 다 임신하게 해주십시오. 콘돔 낀 커플들은 콘돔이 찢어지고 밖에다 싸는 커플들은 쿠퍼행만으로도 임신하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태어남이 적은 대한민국에 그들이 한 줄기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빕니다. 야스 그만해라 시볼 놈들아. 참. 아, 왜 2단계 나와? 죄송합니다. 뭐야, 왜 이래 오늘? 브금이 막 지금 멋대로 나오네. 남녀별 주식 종목. 여자들은 되게 안정빵인데다가 넣었네요. 삼성전자, 카카오, 코덱스 레버리지, 시젠, 현대차.
와, 남자들이랑 완전 다른데? 어, 신풍제약. 어, 이게 용르가 들어간 거 신풍제약 아니냐, 저거? 어. 남자는 거의 도박판 수준이다. 카카오 게임 이렇게 딱 그 카카오 게임즈 그거 만들어줄 때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씨벨 한참 전 얘기지. 디즈니 인어공주 실사영화 요즘 디즈니에서 그 PC 열풍이 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 이제 애니메이션을 영화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디즈니 우리 다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쯤 봤잖아. 근데 이게 지금 그 공주나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다 흑인이 아니고 백인이었잖아. 그럼 뮬란도 최근에 망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 어? 인어공주 실사화 이걸 했는데 이게 논란이 진짜 많아. 근데 배우진 중에서 딱 눈에 보이는 명배우들이 몇 있네. 어? 하비에르 바르뎀. 이야. 아, 이 역할에 어. 잘 어울리네 이거는. 알라딘까지는 괜찮지 않았냐? 윌 스미스가 연기하는 알라딘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맞지? 근데 나는 진짜 두려운 게 뭔 줄 알아? 이거 이렇게 계속 나오다가 나중에는 겨울왕국이 엘사가 흑인일까봐 난 솔직히 그게 존나 두려워. 어. 왕자. 근데 여자는 안 나오네. 이거 인어공주 전에 그 나왔던 거야. 인어공주. 이게 인어공주 이 캐스팅 비화가 있거든. 디즈니 실사 인어공주 오디션 2위 탈락자. 어 지금 주인공에 대해서 되게 지금 논란이 많아. 근데 이 사람이 2위였어. 근데 이 사람이 된 거야. 어떻게 생각하니 다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난. 싶지가 않아. 아니 욕을 왜 하냐 얘들아. 욕하지 마. 물고기네. 욕하지 마. 야, 왜 욕을 해 얘들아.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 그러니까 그 흑인을 비하하거나 그 외모적으로 비하하고 싶은 마음 없어. 근데 싱크로율을 우리 기억 속에 있던 그런 싱크로율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 당시 아무리 백인을 절약해야 합니다. 디즈니 백인 위주였다고 할지라도 아니 그러면 아싸리 그냥 진짜 포카운타스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PC주의를 내놓는다면은 포카운타스는 주인공 이 흑인을 백인으로 쓸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제발 치워줘. 맞지? 어? 이게 자꾸 왜 그 공주 역할에 그 싱크로율 안 맞는 배우들을 자꾸 끼워 넣는지 모르겠어. 극중 역할이라는 게 우리가 몰입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잉어 공주 아님? 아니 잉어 짤 뭐야? 임면허. 아무튼 진짜 디즈니 요즘 너무 그 좀 선 많이 넘는 것 같아. 이러다가 올라프도 까맣게 나오는 거 아닌겨. 그니까 다음 모델 직관 느낌 실사는 맞네. 2019년 올해의 모델 축구로 치면 발롱도르. 아 최고의 탑 오브 탑 그 모델들만 나오나봐. 가슴 30 허리 23 엉덩이 33. 이야 키가 178이야 근데 몸매 쩐다. 이런 건 좀 멋있는 것 같아. 흑인 모델들. 와. 멋있다.
머리가 저리 짧아도 섹시하다. 인정. 멋있어. 다음. 미국의 신개념 전투 식량. 약간 주장 냄새 나는데? 패치형 전투 식량 개념도. 굳이 구강 섭취를 안 해도 패치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알아서 보급을 해준다. 이제 먹는다라는 행위에서 인류가 해방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개소리하고 처하고 자빠졌네. 씨발 여기다 무슨 음식물을 집어넣어 이 개새끼들아. 개 헛소리를 하네. 핸드폰도 씨발 배터리 넣을 때 어? 배터리 존나 큰데 외장 배터리도 2만 암페어짜리 보면은 맞잖아. 어 좀 에바 같은데. 다음 저 말도 안 돼. 미쳐버린 홍대 상권. 홍대 메인 상권 권리금이 원래 5억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7천만 원이래. 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원래 권리금이 5억에 가게를 넘기고 나온 지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커피숍을 차렸었는데 지난달에 가게 정리하면서 권리금 7천 받고 나갔대. 월세가 1,300만 원이었대. 손해본 게 대략 10억은 될 거라고. 헐. 지금 홍대 가게 내놓은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나가지도 않고 가게 내놓고 싶어도 권리금이 아까워서 못 나가는 상인들이 대부분이라고. 사람들이 키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구라치는 뭐냐 코트야. 일단 오늘이 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천천히 갑시다. 예, 오늘 좀 오래 할게요 방송 여러분들. 사람들이 키 얘기할 때 가장 많이 구라치는 구간. 남자 키 170, 남자 키 180, 여자 키 160. 여자들이 키가 158에서 159인 사람들이 160이라고 구라를 존나 많이 쳐. 남자 키가 168에서 169인 사람들이 170이라고 많이 치고. 맞다. 이 1, 2cm씩 좀 약간 올려치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어. 남순이는 왜 172.5인데 180 정도 80이라고 한 거냐. 전에 야동 배우 나왔을 때 78은 절대 아니야. 어. 남순이가 174 5 정도 되지 않을까? 어. 족구가 좀 작은 편이고. 아, 원더걸스 소희도 이제 저기 하나 보다. 그 유튜브 하나 시작했나 보네. 구독자 한번 볼까? 179란 놈들은 1778 왔다 아, 갔다 하는 놈들임. 안소희 30만 명이면 괜찮네. 조회수는 어때요? 조회수도 나쁘지 않네. 오 조회수 엄청 좋은데? 성공했네. 이 정도면은 유튜브로 이제 안착한 그 연예인 그 유튜브계로 넘어온 연예인들 중에서는 진짜 성공한 편이야. 연예인들 진짜 많이 유튜브 하는 거 알아? 생각지도 못한 연예인들이 막 유튜브 하고 있더라고. 근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 내가 봤던 것 중에 좀 충격적이었던 건 누구였냐면은 그 사람 그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에서 개그맨이었는데 개그맨들은 이제 다 하거든? 아 누구였지? 들어가 저거 안데르센 들어가 이거 누구지? 누군지 알아? 어? 그 아 있잖아 턱 나와가지고 어 들어가 누구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명필씨 그렇지. 어 누구였지 이명 들어가 뭐였지 니콜라스였나. 어 이 근황올림픽에 진짜 많은 나 근황올림픽 챙겨보거든. 그래서 진짜 많이 봤는데 잊혀진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하더라고. 어 근데 이명필 난 되게 깜짝 놀랐어. 이명필이랑 그 하는 채널 있거든. 그 누구더라? 대단해요였나? 대단해요 TV? 대단해요 TV. 나름대로 그래도 개그맨 중에서는 좀 인지도 있었잖아. 이 두 사람.
대단해요. 권진영 씨랑 임혁필 씨랑. 근데 올린 영상 조회수가 너무 처참한 거야. 100달이 막 이래. 1000달이를 못 넘어. 근데 이런 그 유튜버 채널들이 엄청 많더라고. 연예인 출신에. 되게 놀랐어. 어. 아무튼 그 안소희 남친이 여사친이랑 둘이 1박 2일 여행 가기 vs 남친이 전 여친이랑 밤새 술 먹기. 그게 그거 아니야? 미쳤어?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나는 뭐 남자친구의 사생활을 존중하는데 이건 좀 다르지. 나는 같이 갈 수 없는 건가? 왜? 오 귀여워. 옛날에 만두소희라 그래가지고 진짜 귀여웠단 말이야. 그래요. 어머나. 맞아, 어머나. 솔비가 만든 케이크라고. 어, 알겠고요. 존댓말과 한국의 서열 문화. 어, 존댓말 쓰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치, 외국인들은 한국말 배울 때 존댓말 써야 되고 이러니까. 어, 다음. 우와, 병신 같지만 존나 멋있는 기술. 옛날에 이거 문방구에서 하나쯤은 다 사봤을 것 같아. 이거 안 써봤은 사람. 우와, 근데 개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하지? 존나 멋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저런 기술이라고는 그냥 계단에서 한번 빡 넘겨가지고 하나씩 갈 때 우와 이러면서 보던 거밖에 없었는데 개 잘하네. 계단에서 굴리고 멈추면 개 아쉬움. 어려 보이는 사람한테 말 놓는 어른에 대해서 라떼 부모. 어, 이분 그 저기 변정수 씨인가? 변 맞지? 어, 변정수 씨. 예전에 그 모델이었던 모델 1세대 아니야. 어, 따님이신가 봐. 오, 딸이 엄청 컸네. 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반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다. 근데 이제 엄마가 반박할 때는 마흔이 넘어가서부터는 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 다 애기 같다고 느껴진다고. 어머 얘, 어 얘. 그러니까 반말을 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야, 얌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 아가 이렇게 얘기를 한대. 엄마 자식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반박을 넣는데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때? 40대, 50대 좀 나이 지긋한 그런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반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 나는 그 친근하게만 반말하면 괜찮다고 나도 생각을 하거든. 어, 근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나? 그럴 수 있지만 사람 진짜 깔보는 것 같아 보인다. 나라는 억양 차이야. 30살 이상이면 괜찮아. 근데 약간 20, 30대가 초등학생, 중학생 보는 느낌. 어, 그치. 이게 비유가 맞네. 우리 20, 30대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보는 그런 느낌이라서 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다. 근데 70살 할아버지가 20살한테 예의에 거리는 게 50살 아저씨가 한 살 아이한테 어, 식사하셨어요? 라고 묻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 그지? 이건 반말해야지. 어, 반말하는 게 맞지. 맞아, 반말도 근데 하기 나름이야. 어, 주먹으로 이기면은 그때 반말해라. 이 말도 좋다. 주먹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반말하는 게 맞지. 어. 우문 현답이다. 다음.
출근길에 이 상황이면 나는 차 버리고 버스 타고 간다. VS 치우고 차 탄다. 외국에는 거미가 진짜 존나 커. 나도 초등학교 때 이 여러분들 많이 못 봤을 거예요. 타란툴라 거미라 그러잖아. 보통 털 존나 듬성듬성 나가지고 주먹만한 거미.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단 말이야. 우리나라 이제 커봤자 진짜 호랑거미나 아니면 이제 검은 과부거미 몸통 뚱뚱해하고 나랑 똑같이 생긴 거미 있잖아. 그런류의 거미 말고는 보기가 힘든데 동아시아권에서는 미국 가잖아. 그럼 진짜 나 타란툴라 실제로 봤었거든. 초등학교 때 이제 우리 가족끼리 이제 미국을 간 적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시월드라는 곳을 갔어. 거기 엄청나게 큰 미국의 제일 큰 아마 그 동물원이야 시월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뱀도 보고 보아뱀도 보고 비단뱀도 보고 구렁이도 보고 다 보는데 이제 타란툴라를 봤단 말이야. 근데 존나 신기하대. 실제로 보면은 진짜 이만해. 그 노트만해. 노트10만해 진짜. 와 그래가지고 그 털 난 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존나 무섭더라. 근데 이렇게 차 문 그 여기에 이렇게 박혀 있으면은 어우 존나 징그럽네. 커봤자 181cm 과부거미만 하겠냐? 아 그래 닥쳐라. 다음. 분단위까지 동선 체크당한 여성 직원. 이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좀 공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삼성에 1년 계약직으로 들어간 어떤 여직원이 있었어. 계약직이야. 삼성이 자신을 분단위로 감시했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함. 현재는 잘렸는데 이분이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 와 분단위로 이동 동선을 체크하고 업무 시간에 일 안 하고 존나게 싸돌아다녔는데 소름이 확 돋았어요. 왜냐면 제가 어느 시간에 뭘 하고 있었는지 회사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삼성이 잘못한 것 같은데. 여기 센트럴이랑 R3 이런 곳은 어디죠? 아, 여긴 커피숍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규직 직원들이 커피 한잔 하자고 아니면 업무에 대한 얘기를 토론하거나 이럴 때. 그렇지. 나 혼자 간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저 여자 말만 들어보면 좀 억울해 볼 수도 있겠는데. 삼성전자 시간 외 수당 부정 신청이 큰 교체 사유. 수당 신청 9번 중 6번 부풀려서 신청 주장을 했다. A씨 한번 잘못 신청한 이후엔 그런 일이 없다. 한번 딱 걸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안 했는데요 시전. 권고 퇴사 합의서를 내밀면서 이 자리에 사인하고 오늘 퇴사하라고 말했었다고. 재빠른 일처리. 잘못한 거 인정하고 퇴사 합의서까지 썼었다고. 그래요. 케이 인종차별. 요즘 이 K자가 붙는데 약간 자국민을 약간 좀 저기하는 풍자하는 땀벙벅으로 웃는 슈퍼맨 아빠. 흑인분이시네. 한숨 돌리는 휴식시간에서 코트디부아르는 가나 옆에 있어요.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거기 완전히 못 사는 데네. 밥도 손으로 먹잖아. 깜둥이라고 하면 기분 안 좋지? 아이 원래 깜둥인데 뭐 기분 나쁠 일이 뭐 있겠어. 시발년 젖 같은 년. 까만색 아저씨 깜씨. 네 까만색 아저씨. 아이 초콜릿 아저씨다. I love Korea. 나도 한국 사랑해. 그러니까 여기 살지. 그래도 그가 포기하지 않는 건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어휴 시발 새끼들. 저렇게 대놓고 인종차별을 하는 가능한 사람은 그 나이 때 뿐이라고. 난 그 짤 기억난다. 그 흑인이 까만색 아저씨 깜시키키키키키 그 콩고 가족 알아? 콩고에서 이렇게 망명 와가지고 콩고 그 왕족들이 살해당할 위협 때문에 대한민국 이렇게 망명 신청해가지고 왔는데 홍어 먹는데
자네 아버지가 전라도 사람인가? 근데 이 친구 요즘 저기 그 예능에서 많이 나오더라. 한국 4대 예능 4대 레전드 할아버지. 근데 저건 황인이 외국 나가면 돌아다니면 흑인한테 접해맞는데 흑인이 황인 무시 더했음 더했지 덜하지 않음. 아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말은. 근데 저 아줌마만 가지고 저 나이대 어른들이 보통 그렇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유쾌한 할아버지도 있어. 가족들이 홍어 냄새를 싫어한다는 콩고 왕자 아랍이. 그래서 시장에서 즉 썩 시식 맛이 오지구요. 자네 부모가 전라도 사람인가? 아니에요. 홍어 잘 먹는 흑인을 처음 본 할아버지. 전라도 사람이라면 먹어야죠. 편견이 전혀 없어야 나올 수 있는 할아버지의 질문 수준. 이 시대의 참 어르신. 이 아저씨도 존나 웃겼어. 할아버지가 건배! 여자가 칸파이! 우리말 해야지. 일본말 하지 말고. 저 일본 사람인데요? 소데스까? 가와이 데스네. 일본어 하지 말라는 할아버지가 일본어 술술. 이게 되게 유쾌하지 않아? 그리스 할아버지. 이런 젠장마저 기껏 딸 주니까 집도 내놓으라고? 그리스에서는 여자가 집을 사온다는 그리스 남자. 할머니들이 개빡쳤어. 열띤 토론 중에 뒤에 분명히 할아버지가 없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문을 열면서 그리스로 장가 갈 걸 그랬어? 옳게 된 나라는 그런 거야? 일침 할아버지. 아유 우리 송파구는 그냥 만만들한가 봐. 여기는 맨날 낙하산이니. 할아버지 정치인 새끼들아 송파를 조수로 보냐? 아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번엔 진짜 새누리당인지 현누리당인지 진짜 잘해야지. 대놓고 나서 한 게 뭐가 있어? 조까? 아니라니까요. 조까고 파마하게 꺼져. 오 야무지네. 유쾌하네. 근데 이 아줌매는 존나 싸가지 없다. 깜둥이라고 하면 기분 안 좋지. 미친년. 다음. 냉동식품 해동 대참사. 내가 30분 동안 물에 녹인 게 쭈꾸미 볶음이 아니라 아이스팩이었던 거네. 이게 아이스팩이야? 오해할 만하네. 아니 아이스팩을 왜 여기다 담아? 아 여기 아이스팩이라고 돼 있네. 야 이건 나라도 오해하겠다. 왜 이렇게 해놨어? 약후 더 나은 작품을 위해 운동 중인 유아. 지금 이분이 일본 AV 여배우계 지금 원탑이잖아. 지금 원래 아이돌 출신이었던 거 알고 있는데 섹스 스캔들 나가지고 완전 날아갔다. 그냥 아 이참에 그냥 AV 데뷔해야겠다 그래가지고 AV 대우로 데뷔했는데 난리 났잖아. 얼굴도 이쁘고 뭐 몸매도 좋고 피부도 매끈하고 뭐 마스크 끈 떨어졌을 때 방법. 와! 똑똑한데? 천재네. 아이디어 괜찮네. 와 뭐야 이거. 와 존나 징그러. 뭔 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와 물 타고 올라와 버리네. 와 뭐야? 저거 나뭇가지야. 아니 뭔 나뭇가지야. 나뭇가지를 어떻게 이렇게 물을 내리치는 힘으로 끌어올려. 이 새끼들 과학시간에 졸았나?
다음. 역재생일 수도 있겠다. 당근마켓 레전드. 자전거가 있는데 당근에서 15만원 중고거래했던 자전거라고. 허리가 안좋아가지고 한번도 못탔는데 이사 때문에 정리한다고. 근데 잠금 비번을 까먹어서 끊고 가져가실 분 계실까요? 만원에 파네. 엄복동. 아니 씨발 15만원짜리 만원에 파는데 저걸 끊어 가져가야 돼? 형 근데 사람 오줌은 나사처럼 회전해서 나가서 저렇게 모솔 나와. 알겠다. 암나무 표식은 여혐이다. 시민단체 안양시 선별 표시 정책 반발. 악취 남은 암나무를 악취가 나는 암나무를 인식으로 낙인을 찍기. 조기 낙과 유도하는 주사도 중단해야. 뭔 말이야 이게? 암나무가 냄새가 나나봐. 순나무는 냄새가 안 나는데 암수 구분이 있었구나 나무가. 난 처음 알았네. 근데 이제 그 상징적인 기호를 통해서 여성성을 배제하고 공격하고 정복할 대상으로 인지하도록 유도한다는지 지랄 났다 이 씨발 정말. 아 진짜 씨발 남녀 갈등 지겨워 죽겠다. 아이고 우리 지스팟 공략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하고요. 근데 니네 혀 부풀리기 가능해? 나는 가능해. 뭐야 이게? 혀를 무슨 돈가스 망치로 쳐맞았나? 씨발 혀가 왜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 두꺼비야? 아니 무슨 개코도마뱀이야? 뭐야 어떻게 했어? 와 뭐야 딸기야? 이거 어떻게 해? 이게 돼? 구라치지 마! 니네 이게 어떻게 돼? 혀에다가 힘주면 된다고? 오늘따라 더 하얗네 내 혀. 다음. 단체로 빡침 멘붕. 와 이런 씨발. 와 존나 욕 나오겠다.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미쳤다. 아 근데 너무 당당하게 걸어가네. 롯데시네마에서 올해 연말 대상을 고객 위주로 이렇게 했대. 과즙상 과일레이드를 최다 구매한 67회 구매하신 슈롬 착즙기를 줬네. 센스있네 이런 상은. 다음 꼬부기상 당신의 촉촉함에 빠져버렸어요. 아이시스 최다 구매 고객 물먹는 하마님. 아 물먹는 하마 30팩을 줬다. 아 죄송합니다. 닉네임인 줄. 한우물을 파다 유전이 나올 지경. 한우물상 강철비 2 정상회담을 38번. 이 개노잼 영화를 38번을 봤다고? 야 이거 영화 스텝 아니야? 아니면 뭐 영화 그 관계자 아니야? 강철비 2 존노잼 영화인데? 강철비 1을 내가 너무 재밌게 봤어. 그래가지고 강철비 2가 나와가지고 나는 이거 영화관에서 봤거든. 와 진짜 존나 돈 아깝더라고. 야 근데 어떻게 이거 이 개노잼 영화를 38번을 봤다고? 아이 빨갱이라니. 이 씨발 아이 빨갱이라니. 얘들아 말 좀 가려서 좀 해라 좀. 아이 정말. 다음 역발상 강물을 거슬러 오른 저임찬 연어처럼
박스 오피스 1위 5위 영화 관람한 고객 147회. 이야 완전 영화 덕후네. 언택트상 바로 팝콘 결제 후 바로 티켓 최다 입장 고객. 마스크 30개 주고. 인생무상 이벤트 응모 최다 참여했으나 이래도 당첨되지 못한 곡기. 야 이런건 좋다. 12번 했는데.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브리지 체험권. 혼자서도 즐겁게 파이팅 롯데시네마가 응원합니다. 캔디상 혼자서 영화 최다 관람하신 244회. 이야 올 한해 244회를 봤다고. 혼자서 혼자 영화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보다. 나는 좀 영화 혼자 영화관 가는 건 난 되게 좀 난 못하는 건데 개친 따라서 혼자 영화 가면 이제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좀 난이도 있지 않냐? 혼자 영화 가는 거? 다음 베스트 커플상 그렇게 유난을 떨더니 언제까지 예쁜 사랑은 지켜보겠음. 짝꿍 클럽 쿠폰 최다 이용 고객. 앞으로는 확실하게 매이시겠습니다. 내년에 더 오실 거죠? 시네마 속상. 19년도에는 233번 왔었는데 20년에는 39번만 왔다고. 당연히 코로나 때문이겠지. 뭘 이걸 속상해 이 씨발 새끼들아. 방역이나 잘해. 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예가 조쿠닝 팬가입 감사합니다. 다음 무조건 욕 처박네 이 새끼는. 롯데시네마는 욕해도 돼. 롯데시네마 욕 좀 해도 돼.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한 대상을 내가 욕하는 대상은 모자이크가 되었거나 특정성이 없는 경우 나는 모자이크 야무지게 하고 누가 봐도 욕해도 되는 새끼들 욕을 합니다. 예 아니면 기업을 욕하거나요. 예 이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예 내가 롯데시네마를 좀 안 좋아했던 이유 얘기를 해줄게요.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의 부장들을 보러 갔어요. 예? 근데 영화 시작할 때 광고가 나오고 나서 영화 시작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3분 동안 관객들이 다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거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맨 뒷줄에 있는 아주머니가 못 참아가지고 가가지고 불렀어. 그렇게 해가지고 영화를 틀어줬어. 그냥 보고 있었는데 5분대에서 8분가량 그 이제 영화 시작하고 나서 한 5분대쯤 됐었나? 1분 30초 정도가 안 나와. 영화가 멈춰갖고 일시정지가 된 거야.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또 관객들이 탄식을 해. 아, 또 이러고 이래. 그래가지고 그때 참다 못해서 또 가가지고 따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서야 틀어줬어. 근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그 보상 같은 것도 전혀 없었어. 그리고 하나 또 기억나는 거. 처음에 가가지고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영화 안 나오고 있었을 때 안내 대피하는 그 영상을 틀어줘야만 해. 그게 의무야 영화관에서. 근데 영화관에서 그걸 안 틀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빠개쳤어.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대피하는 거랑 영화를 제대로 보지를 못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할 거냐. 이걸로 전화 주신 분들이 몇 분 없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럼 대다수가 그걸 얘기하지 않았으므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문제예요? 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 신고했어. 롯데시네마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랬더니 아 알겠습니다. 그쪽에 연결 시켜드릴게요. 그러더라고. 이 족같이 일 처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내가 롯데시네마 이제 그 청라 저 검단점 거기다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지. 어? 그랬더니 이제 거기 그 담당하는 사람이 롯데자이언츠 팬으로서 대신 사과드립니다. 담당하는 사람이 늦게 나와. 늦게 나왔대. 그날 출근을 늦게 해가 저희 직원이 실수를 했대. 그래가지고 나중에 오시면은 제가 영화표 이렇게 두 장 제가 드리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 개인적인 사과를 하고 그냥 그러고 끝냈었는데 그날 무지 기분이 나빴어. 왜냐면 그때 그날 데이트 코스가 야무졌었거든. 근데 영화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좀 기분이 팍 새더라고. 영화를 볼 때 이 몰입을 깨지게 한다? 그건 난 진짜 싸대기 올리고 싶어요. 영화인으로서. 인정하십니까? G스팟 공략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이래서 롯데시마는 내가 이래서 롯데시네마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인정하시죠 이제. 이래서 이제 바로 메가박스로 옮겼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롯데시네마 욕하는 거 인정. 다음 나는 이유 없이 욕하진 않아. 10개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스위스 실외 호텔이래.
알프스 산맥 중턱에다가 퀸 사이즈 침대랑 탁자 두 개, 램프 두 개. 비 올 때 어떡할래? 식사와 와인을 가져다주는 룸서비스, 유기농 소세지와 샌드위치와 커피가 포함된 조식 모닝콜 서비스도 제공. 하, 시옴 닉변 어깨암. 아, 쥐수박 공룡님 그 닉변 하는 거 그거 나와 있어요. 예. 아, 웨이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러게. 진짜 있는 호텔인가 봐. 탁 트인 경치에서 침대 위에 누워서 알프스의 드넓은 경관을 감상할 수 있고 밤에는 하늘이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을 보면서 잠듦. 그런데 갑자기 늑대 한 마리가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늑대 할 때 멧돼지 뛰어오면 전나 재밌겠네. 그래가지고 늑대 한 마리, 곰 한 마리가 튀어나와. 스위스 눌스턴 호텔. 1박 2일 250프랑 하나로 31만원이라고 하네요. 네. 다음, 호불호 갈리는 스팸 먹는 방법. 일단 밥 한 술, 그리고 스팸 한 입. 저거 가늠하는 코스도 있나요? 생햄파, 구운 햄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팸은 예, 구워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좀 이 마구잡이식으로 이제 퍼가지고 먹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너무나도 귀찮을 때 스팸을 썰고 그 썰 때 칼에 기름 묻는 것도 싫고 설거지도 뒤지게 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이런 날이 유독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근데 배는 고파. 근데 스팸이 딱 있어. 그러면은 귀찮아가지고 밥 하나 돌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스팸을 갖고 와. 쓱 열어가지고 그냥 숟가락을 퍼가지고 밥이랑 밥의 그 뜨거운 기운으로 스팸을 살짝 녹여. 그럼 이제 기름기가 살짝 보여. 그때 그냥 먹는 거야. 밥이랑 대충 그렇게 때우는 거지. 이런 날이 한 번쯤 있지. 너무 귀찮을 때 생햄으로 먹죠. 근데 이제 단점이 이거야. 이렇게 퍼먹고 나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얘네들이 갑자기 막 회색으로 변해. 물기도 빠지고 막 이러면서 먹기가 되게 싫은 그 느낌으로 있습니다. 다음. 개방적인 아이돌 프로미스 나인. 뭐야 이게? 무슨 뭐 뭔 어우 애기 좀 이상 뭐 뭐야 저게. 이 뭐야 이건? 털인가요? 저게 뭐죠? 이거 약간 좀 악마의 편집인데? 아이돌이 저럴 리가 없어. 뭐 에센스 뭐 그런 거겠지. 화장품이겠지 뭐. 다음. 뭐야 이게? 10대들의 야스 문화.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는 고등학생 커플방. 사귄다고? 예. 네. 고등학생이고? 네!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너희들 요즘 제일 고민이 뭐야? 첫 번째 고민이? 연애요. 요즘에는 고등학생들도 연애 걱정해? 그럼 우리 아들도 그럴 거 아니야. 중학생도 모텔 가요. 중학생도? 아이고야. 안 가면 남잔 줄 알았는데 아주머니였네. 안 가면 솔직히 애들한테 인기도 없고. 아유 나 정말 미치겠네. 아, 안 간 애들 별로 없어요. 다 가요. 10명 중에 7명은 가요. 까맣게 몰랐던 요즘 아이들의 성이야기. 걱정하는 부분이 정말 현실로 돌아왔네요. 요즘 아이들은 진짜 저러네요. 내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저는 DVD방에서 좀 이렇게 사랑을 나눴던 걸로 기억이 나요. DVD방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 아직도 그 목포역에서 그 DVD방에서 그 첫사랑과의 그 뜨거운 그 애정행각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포역. 예, 목포역 그 무슨 뷰지? 어, 로드뷰? 로드뷰? 어. 아직도 거기 있을 것 같아. 거리뷰. 목포역. 단안향 때문에 내가 저번에 가봤었는데, 내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은 단안향 그 민박, 안양인의 민박 거기를 가면서 목포역을 경유해가지고 가거든. 안양인의 민박을 갈 때. 그래서 내가 여길 갔는데 세상에, 내가 옛날에 가던 그 CU 편의점이 그대로 있는 거야. 바뀐 게 1도 없어. 영창식당도 그대로고 권농원도 그대로. 그래서 와, 목포역이 세상에. 그래가지고 보니까, 잠깐만 여기 어디로 나가야 돼? 내가 목포역 앞에 있는 이 DVD방이었거든. 근데 그대로 있더라고. 야, 어떻게 나 17년을 여기서 살았거든. 이쯤에 있던 그 디, 어, 있잖아. 여기잖아. 여기야. 여기 있어. 어. 나 여기서 그 저기 무슨 영화를 봤냐면은 저거 봤어. 놀러와라는 그 영화. 아, 그 영화 놀러와에 나오는 놀러와 놀러와 말고 뭐지? 그거 이범수 나오고 어, 엄정화 나왔던 영화. 어. 싱글즈, 그렇지. 싱글즈 OST가 내게 놀러와, 내게 전화해. 이거거든. 이 영화 보면서 정말, 예. 그 소파에서, 그 가죽, 검은 거죽 소파에서. 인터스텔라 틀어놓으면 야스 3번가 능한 대개구림. 예, 거죽 소파에서 정말, 예, 야무지게, 예, 그랬습니다. 싱글즈. 재밌었어, 영화. 지금 돌아가신 이 두 분도 나오네. 김주혁 씨, 장진영 씨. 어. 아직도 이게 있다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 고등학교 때 갔었지. 다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게임에 관심을 가졌다. 크리스토퍼 놀란이 만드는 게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어, 테넷 봤나요? 테넷 존나 영화 어렵던데. 다음. 그나마 올해 볼만했던 게 테넷이었던 것 같아. 올해 영화 진짜 망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완전 흉년이야, 흉년. 목포 DVD 방 성지순례 갑니다. 어, 가세요. 그대로 있을 겁니다. 제가 3번 방에서 놀았거든요. 예, 거기 가셔서 여자친구랑 꼭 크리스마스 때 야무지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화는 싱글즈예요. 죽은 자의 손가락이라고 불리는 버섯. 와, 버섯이 존나 기괴하게 생겼네. 진짜 사람 발 같네. 처음 보면 놀래겠다. 아, 뭐야 이 짤은, 개새끼야. 다음. 코트형님 가게하는 사람인데 지금 현 코로나 관련 정책에 대해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3단계 빨리 가야 돼. 이 진짜 3단계 빨리 가. 제발 2단계, 2.5단계, 2.5단계 알파니 뭐니. 9시 이후로 코로나 안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9시 이전에도 코로나 똑같이 돌아다녀. 제발 3단계 들어가 빨리. 그래야 고통이 빨리 끝나. 더 길게 늘어뜨리면은 더 힘들어. 영세업자분들 더 힘들어. 내 생각은 그거야. 얼마 전에 그 저기 죽었어. 돌아가셨어. 저 30대 그 스튜어디스 분 어머니랑 같이 동반 자살하셨잖아. 다음. 3단계 되면 포징 제지 주식 사세요 형님들. 어, 돌아가셨어. 생활고 때문에 엄청 그 오래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 정답일세? 그 저 항공업계는 난 이거 완전 개 작살났어 얘들아. 어. 항공업계 존망했어 완전히. 어.
빨리 우리가 좀 일상으로 좀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무튼 다음. 3단계 가면 주식 좋을 거 많은데요. LG가 개발 중인 빨래개는 기계래. 마쿠트야, 너 목포 출신이었냐? 어, 나 목포 출신이야. 특허청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로봇 및 이를 포함하는 의류 폴팅 장치를 특허를 출원했다. 요거는 좀 살만한데요. 어, 로봇팔 3개를 이용해서 빨래와 건조를 마친 뒤에 의를 갠다. 근데 이게 후드티라든지 두꺼운 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갤 수 있나 얘가? 인공지능 필요할 것 같은데. 건조된 의류 더미에서 옷을 하나씩 집어들어 로봇 내부로 가져온다. 뭉쳐있는 의류 더미를 한꺼번에 거기에 넣지 않고 로봇이 한 벌씩 집어서 거기로 넣는 방식이다. 로봇 내부에서 로봇이 접힌 옷을 겹겹이 싸우면서. 아따, 여기서 목포 출신을 만나버리네. 어디고 나왔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어, 나 저기 뭐 그 저 영화중학교 나오고 전남예술고등학교 나왔어. 어, 동양 사람 만나서 반갑긴 한데 씨발 새끼야, 이거 방송 컨텐츠 진행하고 있는데 개새끼야, 나중에 질문이 되잖아. 움직이고 말하는 리얼돌이나 빨리 만들어라 시바놈들아. 로봇이 접힌 옷을 겹겹이 싸우면서 빨래 개는 과정을 마무리한다. 셔츠, 바지, 블라우스 등 옷 재질과 종류에 따라서 빨래 개는 방법도 각각 달리 프로그램. 이야, 이거 대박인데? 셔츠라든지 이런 것들 개는 방법이 따로 있고 티셔츠랑 그 와이셔츠랑 블라우스랑 바지까지 싹 다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는 거야. 이야, 이 기술의 혜택이 딱 이게 좀 이게 진화가 되면은 정말 삶의 질이 달라져. 어, 나도 삶의 질이 달라지는 그 가전제품들이 진짜 많잖아. 일단 우리 무선청소기. 요즘 무선청소기 많이들 쓰잖아 집에서. 진짜 좋고. 또 무선 물걸레 청소기 이런 것들은 좀 아무래도 좀 예전에 좀 나왔었기도 했지만은. 그리고 얼음물 정수기, 얼음 나오는 거. 그리고 내가 진짜 삶의 그 질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거는 건조기야. 건조기가 존나 좋아 진짜. 어, 항상 빨래 그 저기서 잡아가지고 털털 털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쓰던 그 건조대가 존나 보기 싫잖아, 인정하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팔다리, 사람이 팔다리 뻗은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접어놨다가 폈다가 하기도 존나 귀찮고. 똥 닦아주는 맞지? 기계 필요하실 텐데 빨리 나오길 기원합니다. 이 건조기 나온 거는 진짜 혁명이더라고. 나 건조기가 정말 좋았어. 어, 이런 삶의 질이 확 올라가는 것들. 형 오나홀도 있어요. 아이 씨발 있어. 어, 명기의 증명 있고요. 건조기 인정. 다음. 90년대 초등학생 유흥가. 야, 기억나냐 이거? 야삐 알아? 야삐? 어, 야삐 이거 쳐도 나올걸? 안 나오네. 야삐 이걸 뭐라고 쳐야 되냐면은 매달 짱 게임 뻐 아이거를 쇼 야삐. 소희짱 형님 거 봐야겠다. 이 형님 이런 거 좋아해. 나이 처먹어가지고. 어, 그렇지. 소리가 안 나네. 안 나오네. 어, 짱겜뽀 매달에 오셔야 되네. 짱겜뽀 어, 매달 이거다. 아, 돌리기 최소 다섯 개네. 그래도 아직 아 50개 먹어. 한 번 더 먹으면 사장이 빡친다. 저거 종이 나오는 게임기 있는데 살살 당기면 쭉쭉 뽑혀서 사장 없을 때 해야 돼. 이 기계 같아 이 기계. 있는 거 다 쓸어가고 짱깽뽀 흥부와 놀부 한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장님 조종 중인가? 자, 흥부와 놀부. 아, 이 소리가 안 나네. 원래 이게 소리가 있는데. 아니, 다음에 찾자. 어, 짱깸뽀 소리 나는 게 있거든 원래. 이건가? 마지막 이건 봐보자. 어, 소리 이거야 야삐. 이거야. 이게 은근히 잘 걸려. 어, 이게 은근히 잘 걸려가지고 진짜 도박성 뒤졌는데 진짜. 요즘 이런 거 못하게 막지 않나 나라에서? 개 추억이다 이거.
문방구 앞에 이게 항상 있었거든. 이거 뽑기 같은 거, 뽑기 지금 역캠들이 하는 그 뽑기 있지? 그거 원래 우리 초등학교 때 있던 거야. 어, 두 판에 100원이야. 한 판에 50원. 그래가지고 뽑기 뽑아가지고 그 막 문어발 같은 것도 나오고 1등이 뭐 어? 뭐 미니카였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열난로, 장갑, 크리스마스 전구담아, 서태지 카드 3장. 야 이거 진짜 옛날이다. 계속 하고 싶어요. 저도요. 얼마까지 해봤어요? 돈 다 떨어질 까지요. 이건 그냥 씨발 막 박는 거예요. 아저씨가 뭘 알아요.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문방구 앞 게임들. 확 막 씨발 올인 갈 거야 오늘. 학부모 그 시절 플렉스. 아, 크기가 얼마인지 알아봐서 돈을 주고 애들 보는 데서 부숴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게임에 푹 빠진 아저씨 아이들 때문에 속상한 부모님들. 문방구 앞은 진화도 했다는데 집게를 이용해서 이 생쥐의 일종인 애완용 햄스터를 뽑는. 나 이거 뭔지 알아. 예전에 뇌절을, 그러니까 이게 뽑기가 인형만 있고 뭐 껌도 있고 요즘 막 그렇잖아. 근데 예전에는 뽑기가 어떻게 해야 애들 500원을 뺏을까 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 뽑기 기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뇌절을 해. 그래가지고 햄스터를 넣어. 햄스터도 넣고 병아리도 넣어. 그리고 나중에 랍스타를 뽑아. 어, 어메이징 대한민국이야 진짜로 옛날에. 레알로 햄스터 잡혔어. 맞아, 거북이 뽑기도 있었어. 있었던 걸로 맞아 왔는데. 거북이 뽑기도 있었어. 어, 야 맞아, 이게 다 나오네. 어? 다 나오네. 이거는 살아있는 느낌이잖아요. 예. 하굣길 초등학생들을 사로잡은 90년대에서 2000년대 문방구 앞 도박성 게임들. 100원으로 할 수 있었던 인생 척도박. 그치, 슬롯머신. 이건 좀 너무 뇌절이다. 럭키가이. 아, 오늘 존나 땄다. 이 돈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10개면 500원, 20개면 1000원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대부분 용돈 탕진. 한 3분에서 5분밖에 안 걸려요. 1000원 정도 잃었어요. 저 당시 1000원이면 크다. 빼빼로가 200원 하던 시절이야. 오락기도 많았는데 초등학생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와, 나 이 게임 이거 스샷 지금 완전 저화질이잖아. 이 게임 뭔지 기억나. 레슬링 선수가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이 복장도 있고 마스크 낀 새끼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레슬링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이 아케이드 게임이가 깨는 거 있어. 그거 필살기도 있고 존나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게임 맞네. 초등학생 상대편을 많이 때려서 에너지가 다하면 이겨요. 술이 있고 멋있지 않아요. 대부분 폭력적이거나 도박성에 짙었다. 못마땅했던 부모들. 이런 그 뽑기들 중에서도 캡슐 뽑기가 있어 옛날에. 근데 그게 이제 200원짜리 넣어가지고 하면은 피규어를 줘. 그 당시 이제 철권 피규어가 존나 유행이었어. 그래가지고 폴피닉스 조그만 거 그 캡슐 안에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 이제 꽝이 나올 경우 어떤 게 이제 제일 족같은 게 그거였어. 내가 기억에 가장 족같았던 게 그 드라큘라 이빨이라고 고무 냄새 존나 나는 거 있거든. 그거 아마 환경 호르몬이랑 진짜 직방으로 뒤지게 맞을 텐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인식이 떨어져가지고 그 불법 그 뭐야 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가지고 그거 그대로 물에 씻지도 않고 드라큘라 이빨 그 고무 냄새 나는 거를 애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그 주둥이에 다 껴, 이빨에 다 껴. 껴가지고 으아 이지랄하면 애들이 어우 노잼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거 내가 입에 물었다는 게 좀 약간 그거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좀 멍청해졌나? 아 옛날 불량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조사해봐야 돼. 89 아세요? 어 저는 87년생인데요? 물웅실 탱구리 형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문방구 앞 게임은 진화도 했는데 이건 뭐 똑같은 거잖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재밌고요. 되게 좋았어요. 살아있는 동물을 뽑는 이건 다 나왔던 거잖아. 복붙인데 인형은 이제 별로 재미가 없다. 이거 넘어가고 맞아. 그리고 골 때리는 거 있었어. 이제 돈 아끼려고 사장님들이 문실 탱구리님께서 10개 또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옛날에 꾀돌이라는 그 과자 있어. 꾀돌이 알지 모르겠네. 꾀돌이 요 꾀돌이 있잖아. 이 문방구 주인 정신나간 새끼가 이거를 꾀돌이를 짱겜보 기기에다 쳐놓은 거야. 100개 감사합니다. 또 나이 또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100원을 넣어가지고 이게 꾀돌이를 이제 꽝은 꾀돌이를 주는 거야. 근데 그 꽝이 전혀 없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꾀돌이가 나와. 그럼 꾀돌이가 딱 나온 거 딱 손으로 받아갖고 먹는데 그 기계 안이 얼마나 더럽겠냐고. 길거리에 놓여져 있고 먼지 존나 많고 그런데 그 안에 바퀴벌레가 나왔다니까. 구라가 아니라. 깜짝 놀라서 이거 손으로 봤는데 바퀴벌레가 존나 큰 새끼가 기어 나오는 거야. 옛날에 그만큼 위생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 박근혜 정부에서 잘한 건 나는 이제 그거라고 생각해. 불량식품 없앤 거. 4대약. 아예 안 먹었지. 그 이후로 완전 나 PTSD 걸려가지고 아예 안 먹었어. 존나 미개해서 그 과자를 이렇게 깨돌이를 넣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뭉실탱구리 형님. 그래. 야 나오네. 와 내가 말한 거 그대로 나오네. 야 뭐냐. 나 무슨 힘기 있냐. 나 이 자료 안 봤거든. 이 꾀돌이 쳐놓은 새끼들 있다니까. 말했잖아 내가. 구라가 아니야. 시커먼 먼지 가득 쌓여있고 이거 되게 더러웠는데. 이름 없는 제조업체의 누가 초콜릿. 그리고 이 문어발 이게 개꿀이었지. 학교 갈 때 200원에 이게 알고 보니까 나중에 무슨 뭐 사료인가 뭐 동물들한테 주는 뭐 그런 거였다고 뭐 그런 소문도 있긴 있었는데. 담배 초콜릿. 이거 담배 갑 안에 이게 초콜릿이 들어있어. 근데 초콜릿 맛도 이상해. 담배 향이 진짜 났었어. 희한하게 목이 칼칼한 그런 초콜릿 향이었는데 되게 안 좋았어. 갑자기 목이 왜 이렇게 아프냐. 자 여기까지만 보자. 여기까지만 봅시다.